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는 315호의 진행자 박재민입니다. 여기는 315호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SNS에 말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모티브로 구성했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새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 많이 떨리네요.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여기 315호에 가득 채워주세요.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시작할게요.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남대학교 20학번인 사람입니다. 오, 저도 20학번인데 같은 동기네요. 계속 읽어볼게요. 저희 학번은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데요. 코로나로 인해 학교 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이죠. 흔한 MT부터 축제 등등이요. 저는 사실 학생 때 대학교 활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.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었죠. 그리고 과팅에 대한 로망도 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과팅에 대한 로망 있지 않으신가요? 이번 학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과팅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슬퍼서 이번 사연을 보냅니다. 라고 하시네요. 아, 첫 번째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. 저도 과팅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.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면 대학생들을 보면 MT, 축제, 과팅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.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연애도 하고요. 저도 사연자분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서 매우 슬프네요. 그리고 많은 학우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사연이라고 생각해요. 이번 사연을 보고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. 근데 여수가 코로나 3단계라 10시 이전에 4명밖에 모이지 못해요. 그래서 과팅을 한다고 해도 4명에서 해야 하는 거죠. 그래도 만약 이 사연처럼 과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에브리타임 신문 방송사에 쪽지를 주세요. 주선해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사연자분 신청곡을 신청하시면 틀어드립니다.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전달해드릴게요. 이번 사연에는 신청곡이 없어서 제가 두 곡 선정해보았어요.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올게요.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
같아. 여잔 도대체 뭐야?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.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.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.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오셨습니다. 금요일에 카페에서 사연자분이 꽈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정해보았어요. 아쉽게도 첫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처음 하는 사연 라디오 방송이라 사연이 한 개밖에 없어서 아쉽네요. 사연은 유튜브 댓글, 카톡, 이메일, 에브리타임 댓글로 받아요. 자세한 내용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고요. 첫 사연이 많이 공감 가는 사연이라 그런지 저도 소개하면서 재미있었네요.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립니다. 제작 진행의 박재민, 기술의 박선영이었습니다. 여기는 315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